지금 여기가 입구 쪽 메인 어항인데 여기 지금 얼핏 봐도 진짜 무섭게 생긴 친구들이 엄청 많아요. 인면어가 있어요 여기 쪽. 예? 인면어요? 네. 인면어요? 네. 옆에는 약간 아주 새빨간 녀석이 또 이렇게 있네요. 네. 와 여기 너무 이쁜. 네. 너무 이쁘다. 근데 얘네 갑자기 오니까 앞으로 오는 것 같아요. 네, 사람이 오면 밥 주는 줄 알아요. 국내는 한 마리는 있는 걸 알고 있어요. 어? 이거 상어예요 설마? 네. 피라루크가 이렇게 진짜 많아요. 대형 피라루크가. 와 근데 얘네 여기 뭐 주차를 하는구나 이렇게. 네. 저도 긴장이 됩니다. 이거 주려고 하는데 좀 접으도록 할게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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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그만해! 그만해! 물보 안녕하세요. 슬기로운 물생활TV의 물보입니다. 오늘은 어디 왔냐면요, 아주 신기한 물고기들과 생물들이 가득한 몬스터리움에 왔습니다. 오늘 아주 특별한 손님과 같이 하거든요. 누구시죠? 안녕하세요, 편집자 유달루입니다. 오늘 물보 형이랑 같이 놀러 왔습니다. 예, 오늘 한번 재밌게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가 입구 쪽 메인 어항인데 여기 지금 얼핏 봐도 진짜 무섭게 생긴 친구들이 엄청 많아요. 네, 제가 이름이 상호가 이제 몬스터리움이잖아요. 네. 거기 막 이제 아마존에서 몬스터 피쉬들을 많이 넣어놨어요. 아, 뒤쪽에는 네. 승진승진한 성격 가졌지만 네. 이제 무시무시한 가시도 가지고 있는 옹시도라스. 아, 저 큰 애들, 저 큰 애들. 1m 정도 됩니다. 아, 저게 1m나 돼요. 네, 엄청 크죠. 가시가 있구나. 네, 이게 영상으로 보면 어떻게 볼지 모르겠지만 네.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네. 엄청나게 클 거예요. 와. 어, 또 다른 친구도 한번 소개시켜 줄 수 있어요? 네, 이 친구는 프로필은 네. 레드테크 피쉬라고 해갖고, 레드테크 피쉬의 이제 화이트한 버전이죠. 근데 여기 앞에 지나가는 이 검은색 물체. 예, 네, 이 친구가 바로 아마존의 최대 담소. 세계에서 가장 큰 담소. 피라루크입니다. 아, 이 녀석이 피라루크예요. 네. 어, 되게 크네요, 피라루크. 네, 여기도 5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작은 두 마리만 이 어항에다가 넣어놨어요. 아, 이게 작은 거예요? 네, 우리가 갖고 있는 건 중에 가장 작은 두 마리입니다. 이 녀석 아이스파, 얘 녀석이요? 예, 아이스파 트맨시스라고 해갖고 진짜 크다. 예, 베네수엘라, 콜롬비아 거기에 주로 서식을 합니다. 와, 진짜 커요. 이게 여기 진짜 이제 몬스터 어항이네요 이제. 네. 와, 그러면 또 안쪽도 한번 볼까요? 어, 일단은 시작부터 굉장히 큰 가아들이 보이거든요. 저 네. 일단은 저희 팀장님께서 좀 설명을 좀 해주신다고 하셨는데 이게 지금 엘리게이터 가아들인가요? 플래티넘? 네, 네 맞습니다. 아, 크기는 뭐 어느 정도예요? 1m에서 1m20 정도 될 거예요. 맞다. 오. 이게 큰 애들이 별로 없잖아요, 국내. 네, 얘네들은 이제 국내에 들어온 지가 지금 8년, 9년 정도 된 거예요. 9년. 네. 9년이요? 네. 와, 이 수조도 굉장히 크겠네요, 이게 지금. 그렇죠. 수조도 1m50에 폭이 1m80. 와, 이렇게 크구나. 엘리게이터 가아들, 프레이가라고 하죠. 프레이가 녀석들도 이렇게 가까이서 볼 수가 있고요. 자, 이제 여기가 메인인데요. 여기가 보면은 이제, 아, 피라루크가 이렇게 진짜 많아요. 대형 피라루크가. 근데 여기 몇 마리가 있는 거예요? 총 50마리 정도 있습니다. 50마리가 있죠? 초반에 두 마리가 제일 작은 애였잖아요. 네. 비교해보면 얼마나 큰지가 느껴지실 거예요. 와, 근데 얘네 여기 뭐 주차를 하는구나, 이렇게. 와, 이거 뭐 일렬로 아주 주차, 완벽하게 주차했어요. 운전면허 시험하면 바로 합격할 애들. 이야, 기가 막히다. 점점 몰려와, 점점 무섭게. 얘들아, 그만 와. 무서워, 얘들아, 그만해. 진짜 무서워요, 와. 일렬로. 아, 요거, 앞을 접어도 되나요? 네. 요거 지금, 주면 네. 난리 나는 거 아니에요? 놀라지 마세요. 저도 긴장이 됩니다. 이거 주려고 하는데, 상당히 긴장이 많이 돼요. 한번, 조명이 바뀌는 순간 제가 한번 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이거 뭔가 핏빛이 연상되는 그런 조명인데, 접어보도록 할게요. 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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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그만해! 그만해! 와, 양식장이 따로 없네, 이게. 와, 아, 와, 움직이는 거 봐. 와, 이렇게 잘 먹어요? 와, 와, 물이 엄청 찌네요. 근데 이렇게 많은 마리수를 유지하려면 이게 물도 엄청 많이 필요해요. 네, 지금 여기 물이 만수했을 때 네. 몇 톤이나 될 것 같아요? 만수하면 2톤? 2톤이요? 네. 60톤이더라고요. 아, 60톤이요? 비 오는 거를 또 보여주신다고 해가지고 이제 물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오, 비 와요. 오, 비 와. 예. 오, 우와. 아, 비 온다. 어느새 빗물이 내 눈물에 떡지고 참았던 눈물이 내 눈가에 흐르고. 와, 신기하다. 오, 미안해 얘들아, 미안해. 조용히 할게. 노래 안 부를게. 미안해. 미안하다 얘들아. 와, 갑자기 비가 오니까 애들이 활발해졌어. 와, 미쳤다. 오, 얘들아 미안하다. 진정해. 아, 또 비가 그치면 다시 얌전해지고. 어, 뭐야 이거, 여기 연못도 있어요? 네, 이 연못을 보셔보면 꽤 넓습니다. 엄청 크네요 연못이. 이 정도 연못이면 뭐 다칠 수 있죠? 그렇죠. 네. 와, 이거 진짜 많다. 여기서 손님들이 먹이를 주진 않죠? 먹이 싸움을 하고 있어요. 아, 여기서도 하고 있고요. 아, 인면어가 있어요 여기 또. 예? 인면어요? 네. 인면어요? 네. 여기 보이네, 한 마리. 아, 이거 신기했어. 어, 진짜 인면어 같다 저거. 오, 인면어, 인면어인데. 와, 이거를 저희 편집자가 잘 잡아서 찍어서 보내주시니. 진짜 인면어네요. 이거 일부러 칠해놓은 거 아니죠? 네. 또 한편에 보면 또 아주 하얀 또 선녀 같은 물고기들이 또 이렇게 있거든요. 어, 네. 요거는 뭐예요? 꼬리가 이제 그 나비가 날개짓하듯이 펄럭펄럭거리는 모양을 따서 네. 이제 버터플라이 뿌이라고 해요. 아, 잉어 종류인데 이제 하얀 천사 같기도 하다고 많은 말을 말씀하세요. 옆에 거 크다고 했는데 여기 더 큰 게 있네요. 그쵸. 와, 진짜 이거는 횟집에도 이만한 사이즈가 없을 것 같은데. 네, 이렇게 해서 뭐 호식이죠? 와, 손을 대면 또 물라고도 해요. 아, 진짜요? 네. 오. 약간 이게 자이언트 보람인가요? 네, 알멜로 자이언트 보람이가 지금 두 마리가 있고 네. 홍전선이라고 네. 하는 이제 꼬리가 굵은 녀석이 두 마리가 있고 일반 자이언트 보람이가 한 마리가 있습니다. 아, 옆에는 약간 아주 새빨간 녀석이 또 이렇게 있네요. 네, 뭐 이 녀석은 뭐 매니아, 아로하나 매니아라면 이제 다 아는 네. 문장을 가지고 있는 녀석이고. 와, 이 비늘이, 와, 와, 진짜 크다. 아, 진짜 홍룡이네. 어, 여기 근데 너무 귀여운 집이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집을 지어놓으셨어요? 원래 이렇게 찍은 거 아니지만 네. 저희 건물이 두 동이에요. 아, 수산동 카페 건물과 이제 똑같이 최대한 똑같이 만들어 놓은 건물 하나. 아, 옆에는 이제 우리 몬스터리움 있는 건물 두 동을 만들어 놓은 건물. 근데 이 안에는 지금 플라워원이 들어가 있네요? 네, 건물주죠. 아, 건물주예요? 네. 아. 보시다시피 거북이들도. 어, 거북이다. 네, 방사거북이라고 해갖고 이게 거북이 매니아들은 이제 엄청 좋아하는 종이죠. 아, 방사거북이요? 메다구라고 왼쪽이 조그만해요, 방사거북이. 아, 오, 여기 뭔가 엄청나게 커다란 물고기 보여요. 호주페어인가요 이거? 그쵸. 야, 근데 얘네가 오란다 물지 않아요? 네, 지금 보다시피 잘 사고 있어요. 아, 상체도 하나도 없고 같이 잘 공생을 합니다. 호주페어가 되게 순해요. 순해요? 정말 순한 편이고. 근데 얘네 갑자기 오니까 앞으로 오는 것 같아요. 네, 사람이 오면 밥 주는 줄 알아요. 아, 알아요 얘네가? 네. 오, 여기는 뭐예요? 여기도 좀 샴타이거라 그래요. 샴타이거요? 네, 샴타이거라는 종은 뭐 대형어 매니아 분들은 뭐 한 번쯤 다 들어봤을 거고 뭐 그린피시기도 하고요. 네. 이게 별로 없어요 우리나라에? 사실 수입하려고 해도 쉽게 구할 수 있는 종도 아니고 가격도 그만큼 비싸고요. 아, 뭐 천만 원대 이상 뭐. 예? 네, 이 다 해가지고요? 한 마리당이요? 얘 한 마리당이요? 네. 퀄리티가 좋은 녀석 같은 경우는 뭐 한 3천만 원대로 거래가 되더라고, 중국에서 보면은. 와, 여기 너무 이쁜. 네. 어, 너무 이쁘다. 공룡인데 네. 네, 이제 풀크로스의 풀헬멧. 네. 풀크로스 풀헬멧이요? 네, 크로스라는 등이 이제 중색으로 색이 만난다라는 걸 이제 크로스라고 표현을 해요, 매니아분들은. 쉽게 설명을 하자면 뒤에 가면 올 등이죠. 그리고 머리가 올 등입니다. 보통 그 머리 부분이 원래는 검은스름 하죠. 예. 금색으로 스트라이크가. 이야. 오, 여기 뭔가 이런 중국 부자들의 방 같은 느낌? 아, 근데 이게 일본, 보통 네. 일본, 장이 만든 장이에요. 하나에 뭐 몇백만원, 몇천만원 얻고 하는. 아, 이런 게요? 분입니다. 와. 대표님께서 좀 이런 것도 취미로 모으신 거예요? 구역에 근데 더 귀해 보이는. 그쵸.
그만큼 이게 좀 고급스럽게 해놓은 이유가 이게 이제 별로 플래티넘 베지코가 없는 습니다. 플래티넘 베지코가 없죠? 네. 국내에는 이제 한 마리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한 마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네. 와, 진짜 귀한 거구나. 이런 거 보면은 막 그 소원 빌고 그러지 않아요? 그렇죠. 와, 구독자 100만 기원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요거 상어예요, 설마? 네, 블랙핏 샤크라 그래갖고. 아, 블랙핏 샤크? 제일 흔한 상어죠, 사실. 제일 흔하지만 제일 상어같이 생겼고, 아름답게 생겼고, 멋있게 생겼고. 와. 상어인데 좀 순한 편이고, 순한 편이고. 얘네는 생먹이 먹어요, 그러면? 어, 얘네는 저희가 그려도 열빙어랑 오징어, 고등어, 뭐 이런 거 잘 먹어요. 뭐 가끔씩 여기가 이제 대명 황이잖아요? 네. 회 같은 거 먹고 남으면은. 아, 회도 먹고. 와, 여기는 저 아예 처음 보는 물고기예요. 네, 갈치 같은 빛깔 나죠? 네. 메기과인데요. 태국에 네. 사는 메기과인데 실버 아포곤이라고 그래요. 실버 아포곤이요? 네. 진짜 특이하다. 갈치 같기도 하고. 네. 국내에는 전시되어 있는 건 저희밖에 없을 거예요. 아, 진짜요? 네. 아, 그래서 제가 처음 봤나 봐요. 뭔가 식물도 많고. 와, 대박. 와. 와, 그러네요. 여기 갑자기 지금 물고기만 보다가, 이거 지금 애들이 안 움직이는데 이거 모형인가요? 아, 이거 살아있는 애죠. 살아있어요? 네. 진짜 크다, 와. 한번 만져도 보세요. 머리 위로 쌈쌈해지면 좋아합니다. 어, 이거 만져도 돼요? 네, 만져도 방황하고 만져도 돼요? 안녕. 오, 만졌어요. 오, 진짜 크다. 오, 사람 몸만 하네요. 보시면 이게 등갑의 그, 쉘 하나 정도가 안 돼요. 손바닥 하나. 와. 와. 어, 저 바깥에 저 낙타 같은 것도 있어요. 알파카. 어, 또 한편에는 또 이렇게 피라냐들이 또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네, 2018년도인가요? 그 논란이 있었던, 그죠? 파쿠와 피라냐를 누가. 그, 저기. 저 두 개가 풀어갖고. 물 다 빼지 않았어요? 그죠? 저, 예. 피그리가 된 종인데, 참 뭔가 불빛 떠 있는 저런 바디를 보면 되게 멋있는데. 그러네요. 네. 서울 밤하늘, 서울 야경 같은 느낌. 만나보기 힘든 얼음이 되었죠.